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사대부고 최정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기출문제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알바트로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바트로스는 사람들이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바닷물을 마셔도 탈수되지 않더라. 왜냐하면 코염류샘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물이 특정한 환경에 맞춰서 잘 살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봤었죠. 우선 처음이니까 한번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 것과 생물이 아닌 것, 비생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생물에는 있고 비생물에는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물의 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생물의 특성 몇 가지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적어보고 가도록 하죠. 첫 번째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생물은 생명상에 필요한 에너지를 물질 대사를 통해서 얻더라. 물질 대사엔 동화와 이화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주변 환경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더라. 네 번째는 발생과 생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점점 생물은 변화해 나간다고 그랬고요. 다섯 번째로 유한한 생물은 자신의 후손을 만드는 생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유전이라는 과정을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하는 특성이 있더라. 이것은 우리가 생물의 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생물의 특성을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 자료, 아까 우리가 적응이었죠? 위 자료에 맞는 가장 관련 깊은 것. 자, 어머니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하나의 특징이죠. 이렇게 유전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징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의 형질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합성. 합성이란 단어를 통해서 물질이 대사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 대사 중에서도 동화작용이겠죠. 빛을 비추면, 어떤 자극을 주면, 빛이라고 하는 자극을 주면 도망이라고 하는 반응을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의 개체가 된다. 발생이 될 테고요. 자, 북극요우. 북극요우는 좋은 환경에서, 사막요우는 고온 환경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적에 대한 체표면적비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최적화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할수 있겠다. 답은 우리가 5번으로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주변에 이렇게 물리적 자극을 주면, 잎이 오므라드는 자극을 주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 반응. 자, 효모는 출합법으로 증식한다. 생식이 되겠죠? 생식 중에서도 무성 생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올챙이는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발색이 되겠고요. 아버지의 형질, 아까 형질이라는 단어 했죠? 딸에게서 나타나더라. 그러면 유전이 되겠죠? 합성이라는 단어 보니까 물질 대사. 파리지옥의 잎에 파리가 앉으면, 이거 앉으면 이게 물리적 자극이 되겠죠? 물리적 자극을 받으니까 잎이 접혀서 어떤 반응을 일어나서 이 파리지옥이 파리를 잡아먹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 답은 우리 5번으로 쉽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콧구멍이 있는데 낙타의 콧구멍이 열고 닫을 수 있대요. 그래서 모래먼지가 많은 환경에 적합하다. 이런 살기 환경에 적합한 것을 적응이라고 하겠죠. 혹 속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물과 에너지를 얻더라. 분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화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적응과 이화니까 답은 2번. 쉽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은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식중식물인 끈끈이 주걱에 대한 설명인데요. 효소를 이용해서 소화를 시키더라. 그러면 이거는 물질 대사가 되겠죠. 물질 대사가 우리 몸에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효소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낸다. 물질 대사가 되겠죠? 금방 나왔네요. 그죠? 장구벌레가 모기가 되더라. 발색이 될 거고요. 파리 지옥의 잎에 벌레가 이제 입혀졌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부착형 깃벌의 부모 사이에서 부착형 깃벌이 유전이 되겠고요. 서식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부리가 적응이 되니까 답은 1번으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모기와 관련된 것. 장구벌레 번데기가 모기 된다. 방금 맞죠? 발생이고요. 살충제를 쐈더니 저항성을 갖는 모기가 증가하더라. 환경이 변하니까 생물도 변해가는 것. 적응이 되겠죠? 그러면 쉽게 2번으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에 관한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니까 꼼꼼하게 보시면 누구나 다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도 한번 볼까요? 바이러스 1번 문제. 박테리오 파지를 대장균과 함께 했더니 증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장균과 같이 넣지 않았더니 증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테리오 파지가 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이 박테리오 파지의 증식에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바이러스는 숙주 내에서만 살아갈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바이러스 특성은 1번 숙주 내에서만 증식한다는 특성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대장균과 바이러스 일종의 박테리오 파지 똑같은 거죠. 보시면 안쪽에 들어있는 얘가 박테리오 파지가 되고요. 여기 있는 놈이 대장균이 되겠죠. 이 대장균과 파지의 각각에 갖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써라 했는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대장균은 세포로 되어 있지만 파지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장균도 가지고 있고 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균도 가지고 있고 파지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물질 내서 있다. 대장균은 효소를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살 수 있는데요. 파지는 자신만의 효소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장균 속에 들어가서 대장균의 효소를 이용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파지는 이와 같은 특성이 없더라. 그러면 간단하게 3번으로 우리가 골라낼 수 있겠죠? 3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가는 백혈구를 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나타냈대요. 백혈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는 거 써보라는 거죠. 세포구조, 백혈구는 세포구조지만 바이러스는 세포구조가 아니고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둘 모두 가지고 있죠. 독립적으로 물질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백혈구는 할 수 있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할 수 없더라. 2번으로 골라내면 되시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바이러스와 관련된 몇 가지 현상이다. 기존의 독감은 독감의 일종인 신종플루 예방에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기존의 독감과 새로운 독감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것은 우리가 적응과 진화와 관련된 생물의 특성이 되겠죠. 담비 모자이크라고 쓰는 생물체 밖에서 단백질 결정체 뭔가 활동을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우리가 비생물적 특성에 해당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장균 속으로 들어간 박테리오 파지는 DNA로부터 새로운 박테리오 파지가 생성된다. 생식이라고는 생물의 특성이 되겠죠. 생물적 특성과 관련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가와 다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담배 바이러스를 나는 메뚜기 얘는 바이러스고 얘는 메뚜기 생물이죠. 가는 세포로 되어 있다. 바이러스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고요. 메뚜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뭐 어려운 일 아니죠. 둘 모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그림은 A와 B에서 증식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대장균과 박테리아 파지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A는 파지가 되겠고 B는 대장균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파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을 이렇게 대장균에게 집어넣으면 이 정보가 나중에 이렇게 새로운 파지가 만들어지는데 활용이 되는 거죠. 기억부터 보면 A는 세포 분열을 중시한다. A 자체가 세포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로 증식할 수는 없고 이렇게 숙주의 세포 안에서 자신의 필요한 요소들을 조립해서 증식을 합니다. B는 대장균이다 어렵지 않고요. A와 B는 요즘 물을 갖는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번의 답을 4번으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까지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다음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파스텔르가 수행한 과정은
생물이 없는 곳에서 생물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라 같은 생각, 어떤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부르죠. 이 가설을 이용한 방법을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위를 보면 가는 가설이란 단어 없이 주되기 관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나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했고, 관찰을 반복적으로 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부터 보면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가설이죠. 가가 아니라 나에서 찾는 거겠죠. 대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서 이러한 실험이 진행되겠죠. 파스테르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했으니까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그림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일반적인 과정을 나타냈어요.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는 가설을 설정할 것이고요. 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 건지 탐구를 설계하고 그것을 수행하겠죠. 기억부터 봅시다. 가 과정에서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맞고요. 대조군 설정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어떻게 할지 이것은 탐구 설계 단계에서 해야겠죠. 맞게 되고요. 도출된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설이 필요할 것이고요. 가설과 일치하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반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므로 B 경로가 아니라 A 경로를 따라야겠네요.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귀납적 탐구 사례이고 나는 연역적 탐구 사례예요. 구달이라는 사람이 침팬지의 행동을 반복 관찰해보고 침팬지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레디는 두 개의 병에다가 다른 한 병은 천으로 입구를 막고 나머지는 막질 않았어요. 그래서 막지 않은 것과 막은 것을 통해서 막지 않은 곳에서만 구더기가 생겼다. 그러면 생물이 접근을 할 수 있어야지만 생물이 나타난다. 이런 걸 검증한 거죠. 기억부터 보면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설 설정하지 않고요. 나에서는 대조군이 설정되어 있다. 즉 어떤 것은 막고 어떤 것은 막지 않았으니까 하나는 대조군, 하나는 실험군이 되겠죠. 나에서 입구를 막은 병과 막지 않은 병은 따뜻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내가 이것이 막고 막지 않은 곳이 원인인지 혹은 따뜻하고 따뜻하지 않은 것이 원인인지 이것이 혼동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천을 이용해서 막는 것과 막지 않은 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인을 통제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통제되는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죠. 그럼 지금 천을 막고 막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조작 변인이라고 한다면, 방금 이야기한 이 따뜻한 곳, 온도라고 하는 것은 같게 만들어줘서 통제 변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어요. 보면 어떤 영향을 줄까? 문제 인식을 하죠. 문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낮아질 것이다 해서 가설을 설정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관 1, 2, 3을 해서 설계를 하고요. 실제로 일정 시간 후 살아있는 물벼룩의 수를 한번 조사해봅니다. 제초제라는 걸 넣어서 물벼룩이 얼마나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나 과정에서 가설을 설정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조작 변이는 생존율이다. 내가 독립 변인이라고,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독립 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인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간단히 말해서 독립 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종속 변인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럼 지금 내가 물벼룩의 생존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마지막에 측정하는 게 있죠. 이거 우리 결과는 결국에 우리가 측정하는 값인데요. 맨 마지막에 물벼룩의 수를 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물벼룩의 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물벼룩이 얼마만큼 생존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초제의
농도가 되죠. 근데 이거 말고도 뭐 물의 양이라든지 양분의 농도라든지 혹은 온도라든지 뭐 빛이라든지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내가 메인으로 생각해서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메인으로 생각해서 변화시키는 요인은 요놈이죠. 요것을 우리가 달리 해준다고 해서 조작 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놈들, 이것은 모두 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정확하게 조작 변인은 달리, 정확하게 통제 변인은 같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변인 통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조작 변이는 물벼룩의 생존율이 아니고 무엇이다? 제초제의 농도가 되겠죠? 변인 통제를 위해서는 시험관 1, 물결 3의 물벼룩의 종류는 같아야 된다. 그렇죠? 나머지 제초제의 농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같아야 된다. 3번으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바닷가의 갯바위 생태계에 대한 종다양성의 탐구를 미치는데 문제 인식은 불가사리라고 하는 놈이 아주 이 포악한 포식자인데, 요놈이 종 다양성에 어떻게 비칠까? 그래서 아마 이런 나쁜 포식자가 없으면 아마 생물은 더 다양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불가사리를 그대로 둔 A, 요것이 이제 대조군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지속적으로 제거한 B를 봤어요. 여기를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하는 것을 대조실험이라고 했죠. 실험 결과를 보니까 불가사리를 그대로 둔 곳에서는, 오히려 종이 좀 늘어났어요. 근데 불가사리를 제거한 곳에서는 종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걸볼수 있죠. 자신의 가설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면 조작변인, 내가 서로 달리, A와 B에서 달리 해준 것은 A에서는 불가사리를 제거하지 않고 B에서는 불가사리를 제거한 거죠. 그러므로 조작변이는 불가사리의 제거 여부가 될 테고요. A는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은 대조군이 되고 B는 지속적으로 불가사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실험군이다. 맞는 말이고요. 탐구 결과는 증가할 것이다. 불가사리가 없으면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불가사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감소한 걸볼수 있어요. 그러므로 잘못되었다. 답은 3번으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우선 앞다른 부분의 기출문제들은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공부를 잘 해보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다시 만나요.